안녕하세요.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좀 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여러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 스윙을 처음부터 배우는 분도 계시지만 스윙을 뭐 여기저기에서 아니면 집 근처에서 레슨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체로 요즘에는 뭐 매체들도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을 보면서 이런 모양들을 흉내내는 건 잘 해온단 말이죠. 막 선수들이 쫙 뻗으니까 아니면 레슨 때 왼팔 쭉 뻗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모으고 뭐 이런 동작을 시키니까 그런 건 잘 따라해서 오세요. 그런데 막상 저한테 와서 아니면 저한테 오기까지는 뭔가 큰 고민이 있었으니까 레슨을 등록해서 오셔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을 한번 쳐보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정타를 잘 맞히지 못해서 그거에 애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타를 못 친다. 왜 여러분도 이제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뭔가 나도 레슨을 받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뭐 연습하라는 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또 뭐 정말 다양한 방식을 소개를 받으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실력을 향상시키는 건 의외로 쉽습니다. 가령 뭐 우리가 오른손으로 치는 뭐 힌지형 히터가 있고 또 왼손으로 치는 이 코킹형, 이 로테이션으로 치는 골퍼가 있다면 그건 각각의 특성이에요. 아니면 난 양손으로 친다. 뭐 나는 뭐 바디턴으로 친다. 뭐 여러분의 어떤 선택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동작들은 내가 몸을 쓰고 손을 쓰는 방식인데 배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눈높이가 너무 높은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을 보면 프로들이 정말 요즘에 뭐 젊고 막 스윙 경쾌한 프로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 경쾌한 스윙은 아니죠. 저는 이제 뭐 아재 스윙인데 거기에서 그런 스윙을 흉내내니까 뭔가 막 아크도 크고 막 쫙쫙 돌리면 스윙도 잘 될 것 같고 공도 막 잘 맞을 것 같고 그런 이제 생각도 하고 그런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지만 그게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잘 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그러기 쉽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뭐 강조하는 것도 저희 회원님들이 오셨을 때 강조하는 건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진짜 막 여기서 이렇게 스윙해야죠. 이렇게 막 멋스윙하고 탑볼 치고 뒷땅 치고 막 이런데 거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진짜 천천히 한 50m만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스윙 안 뻗어도 되니까 대충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헛스윙을 똑같이 해요. 그리고 뒷땅 치는 분은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서 똑같이 쳐요. 뭐 가속도가 안 붙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제가 오늘 중요한 사실을 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의 현상이니까. 우리가 아기 때 뭐 걸음걸이 배울 때도 아장아장부터 처음에 뭐 누워 있다가 이제 뭐 이렇게 뭐 뒤집게 하다가 뭐 기다가 걷다가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에도 사실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 여기서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툭툭 치는 스윙, 즉 이 골프채라는 이 녀석과 친해지는 그 훈련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왼팔을 쭉 뻗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90자로 만들어 제가 이제 왼팔 펴 이런 동작을 했다면 완전히 왼팔을 안 펴더라도 이 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공을 갖다가 맞히는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정말 작은 스윙. 그리고 제가 예전에 공룡 스윙이라고 했는데 막 큰 스윙이 아니라 공룡 뭐 옛날에 뭐 티라노사우루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스윙을 굉장히 좁게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 오시면 이제 뭐 스윙이 좁은 분들이야 딱히 그렇게 강조하진 않지만 스윙이 막 지나치게 큰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해야 멀리 간다고 믿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겨드랑이도 딱 붙이고 심지어 어디까지 붙이는 게 공룡 스윙이냐면 이 팔꿈치까지 붙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딱 육안상으로 붙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위쪽 팔을 다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의 느낌은 붙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 스윙 똑같이 돌리고 똑같이 돌리고 이렇게 해서 피니시까지 뭐 이런 피니시는 안 되겠지만 이런 피니시는 할 수 있잖아요. 계속 이 연습을 시킵니다. 가령 힌징형 골퍼면 여기에서 약간 공을 오른발쪽에다 두고 여기서 똑같이 붙이고 이렇게 해서 치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코킹형 로테이션으로 치는 골퍼라면 공 가운데다 두게 하고 이렇게 가서 똑같이 가서 이렇게 해서 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팔이 붙어 있으니까 원래 있던 셋업이면 뭐 탑볼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전 뭐라고 하냐면 탑볼 나면 뭐 상체를 숙여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걸 언제 바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습관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필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막 헤드업을 죽어라고 해. 그런데 헤드업을 하면 뭐 보통 탑볼이 나야 되는데 뒷땅이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헤드업을 하는 동작 아니면 공을 못 치는 날이야 그날은. 그러면 뒷땅이 나면 그냥 뒤로 물러서고 어떤 동작을 했는데 자꾸 탑볼이 나면 가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 공룡 연습 방법도 일반적으로 치는 형태로 하니까 지금 탑핑이 나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돼요. 가까이 서서 똑같이 해서 이런 식으로 치면 이렇게 쫙쫙 붙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세게 치지도 않았는데 한 120? 뭐 100, 한 125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런 느낌으로 계속 붙이고 가까이 서서 이제 거의 막 팔꿈치 윗팔은 거의 다 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쳐서 계속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그 느낌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굉장히 친해질 정도로 쳐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내 몸이 뭐 과하게 돌아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런 레슨 하면 또 요거 붙이고 있느라고 이렇게 애렸어. 제가 말하는 건 이거 붙이는 게 핵심이 아니라 동작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 또 어때? 떨어져도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툭툭 치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스윙을 제가 강조하는 거는 클럽하고 좀 친해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윙을 진짜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막 춤추는 사람들이 막 크게 출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떤 리허설 개념에서는 그 진짜 리허설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내가 그 컨트롤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것. 그런 것처럼 스윙도 여기에서 좁게 해서 쭉 해서 피니쉬 하고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반적으로 드로우를 치는구나. 내가 전반적으로 페이드를 치는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손이 로테이션이 좀 빠르구나.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작은 스윙이어도 조금 컨트롤 해주게 되면 뭐 덜 돌아가게 칠 수도 있는 거고 더 다시 한번 여기에서 딱 놓고 작은 스윙이어도 로테이션을 좀 적게 했더니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여기서 어떤 느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완전히 막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조금만 크게 해보는 거예요. 이때는 이 붙인다는 느낌 없어도 되죠. 약간 팔 벌어져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쭉 해서 이제 피니시까지 돌아가는 연습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계속 그러니까 좁은 걸로 가서 빵 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이러한 스몰 액션이 여러분한테 만들어져야 그래야 힘이 빠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칠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 힘 빼라 그렇게 많이 한다는데 여러분 힘 못 뺍니다. 그냥 큰 스윙으로 계속 연습하면 힘을 못 빼요. 물론 그게 익숙해져서 이제 너무 자신감이 붙으면 빠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 작은 스윙으로 너무 귀찮아서 그립도 잡는 둥 마는 둥 가서 쭉 쳐서 가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뒷땅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윙은 그냥 그대로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왜 뒷땅 났지? 뭘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걸 연습할 때 그냥 조금만 뒤로 물러서면 돼요. 물러서서 치면 이게 뒷땅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필드 나가서도 그냥 필드 나가서 뭐 스윙을 했는데 옆에서 뭐라 하더라도 어쨌건 뭐라 하더라도 그 스윙은 그날 못 바꾸니까 뒷땅이 나면 가까이 쓴 거니까 좀 뒤로 부르고 탑핑이 나면 좀 너무 멀리 쓴 거니까 가까이 쓰고 요 정도로 교정을 해줘야지 그걸 갖다가 뭐 스윙을 아예 뭐 근본적으로 손을 댄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하게 딱 잡고 전완근 있는 쪽 이쪽을 그냥 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그냥 친다는 느낌으로 계속 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이 작은 스윙으로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좀 더 멀리 치려고 또 어깨를 돌립니다. 여기서 어깨를 딱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또 쳐요. 그러면 어깨가 더 써졌을 때 또 거리가 또 많이 나가는구나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팔도 좀 펴면서 가고 똑같이 이런 느낌으로 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딱 가면 파워풀하게 치겠다라고 하면 가서 이런 형태로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의 눈은 지금 마지막에 친 것만 보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여러분들 스윙은요 제가 많이 놀라요. 제가 이제 뭐 저희 회원님들하고 매주 평일날 필드 레슨을 나가거든요. 뭐 1대1로도 나가고 1대2로도 나가고 1대3으로 나가는데 저는 이제 등록을 하시면 여기 뭐 어떻게 뭐야 좀 살짝 홍보를 하면 저는 무료 필드 레슨을 해드려요. 저한테 그냥 등록을 하시면 저는 무료 필드 레슨을 해드리는데 나가보면 아무튼 정말 다 결연한 의지로 나와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리고 또 프로랑 친다고 막 잘 치고 싶어가지고 막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진짜 자연스러워 보이는 건 세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이 연습이 철저하게 돼서 그냥 이 연습이 철저하게 돼서 그냥 툭툭 조금 더 크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공을 쳐주는 사람들이 훨씬 무섭지 막 그냥 후려 팬다고 여기에서 막 이런 분들이 있어. 막 첫 허리도 안 풀렸는데 세게 친다고 하다가 막 이렇게 하지 마. 탑핑 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티샷 할 때 막 이렇게 떼르르 굴러가는 우리 쪼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뽕샷 이런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레슨을 드리다 보면 뭐 다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병옥 프로가 최초에 그 예전에 J골프였죠. JTBC 골프에서 라이브 레슨 70이라는 거를 꽤 오래 했어요. 10년 했으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 어떤 포맷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뭐 시리즈를 제작을 할 때야 그렇게 하겠지만 앞으로는 레슨을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패턴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좀 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막도 좀 시간이 되면 다 자세히 달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연스러운 레슨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와야 제가 보고 그걸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질문도 좀 해주시고 우리 옥팸 여러분들 또 뭐 멤버십 프로그램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아니면 일반 뭐 제가 옥스윙이다 절대스윙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제목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제 그 어떤 여성분이 오셨는데 포인트 레슨 2회를 등록을 해서 드라이버를 좀 교정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을 했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대부분 저한테 보여주는 동작들은 다 이거예요. 막 눈이 다 튀어나올 것 같아.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 방식을 모르니까. 근데 그 크게 스윙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도구를 못 다루는 거야. 친해져 본 적이 없어. 스윙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쳐도 도구만 친해진다면 얼마든지 스윙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꼭 어떤 분들은 이렇게 치는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만 쳐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도구를 편하게 손으로 그때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다루게 되면 여기에서 얼마든지 잘 치는 척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좀 작은 스윙으로 여기에서 그냥 툭 이렇게 치는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탑볼 쳐도 돼요. 뒷땅 쳐도 돼요. 왜? 아주 최악으로 나쁜 뭐 그런 정도의 리스크는 없으니까 실수를 해도 또 그런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탑볼이라면 가운데서 가까이 서야 되겠다. 뒷땅이라면 멀리 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서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이 건들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뭐 자연스러운 레슨 뭐 그냥 뭐 대화법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레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옥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